샤이닝 스타 동화극장 5화 헨젤과 그레텔. 엄마에게 혼난 나라는 집을 나왔어요. 지는 그냥 따라 나왔죠. 캔디집을 발견한 나라는 무작정 들어가 버렸어요. 덩달아 진도 따라갔어요. 캔디집의 주인인 피치는 손님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진에게 자신의 나라의 왕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과자가 맛있던 나라는 잘 되었다며 담례로 진을 주고 캔디집을 떠났어요. 진은 끝끝내 따라가지 못하고 사탕을 캐는 왕이 되었답니다. 끝!